나 만나는 남자 있다. 네? 있고 결혼할지도 몰라. 누구? 엄마가? 나 섹스도 해. 와우. 안 한 지 15년 만에. 오 마이 갓. 나 요즘 생전 처음 오르가즘이라는 걸 느껴. 엄청난 수위를 자랑하는 엄마의 고백. 그리고 이를 듣는 아들과 며느리. 나는 지금 이런 내가 아주 좋아. 명언 제조기 오스카 윤, 그리고 최정상 배우 문소리 황정민이 함께하는 영화 바람난 가족입니다. 남편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충분히 알고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입니다. 엄마의 고백에 귀를 막던 이 남자의 직업은 아주 창창한 변호사. 그의 아내 호정은 전직 무용수로 지금은 동네 무용학원을 다닙니다. 그리고 윤 선생님은 네, 그렇습니다. 각자 개성이 강해 보이는 이 부부는 서로 말 못할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 남편 영작은 오늘 귀가 전 들른 곳이 내연녀 연애 집이라는 것. 우리 여태까지 확실하게 표현한 거 맞죠? 세상에나. 그리고 아내 호정, 열심히 라이딩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옆집에 사는 지훈이라는 고등학생과 비대면 썸을 타고 있었습니다. 어머, 손 어디가? 손! 사실 호정은 자신을 좋아하는 이 학생의 관심이 싫지 않습니다. 야, 근데 어디 결혼하고 좀 지나면 그러니? 여자도 아니고 중성적인 취급 받잖아, 아예. 야,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결혼하고 나서 오히려 더 섹스를 안 하는 것 같아. 차갑게 식어버린 부부관계 탓일까요? 지훈을 계기로 내면의 무언가가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인생 솔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더라. 솔직하게. 시어머니의 명언을 곱씹으며 지훈을 뒤쫓는 호정. 앞에 사람이랑 똑같은 걸로 주세요. 영화표를 따라 구매합니다. 정체불명의 추임새를 외치는 지훈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영화 재밌었나 봐요? 아, 예. 근데 우리 아는 사이죠? 호정은 쑥스러워하는 지훈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옆집 살잖아요. 네. 혹시 밥 필요하세요? 밥도 줘요? 나가서 햇반 사갖고 오면 되는데. 서서갈비 뒤풀이까지 함께하게 된 그들. 그렇게 고등학생과의 건전한 만남을 가진 후 근데 왜 다 두 개야? 하나는 아빠 거. 남편과 자신의 커플 등산 그래? 용품을 정리하고 챙깁니다. 근데 왜 요새는 한 번도 안 갔어? 오늘 가. 혼자? 몰라도 돼. 탐정 마냥 꼬치꼬치 캐묻는 아들을 뒤로 한 채 우리 찐하게 연애나 한번 할까? 호정은 지훈을 데리고 등산을 왔습니다. 그만 좀 까부시지. 지도 좋으면서. 이게 그 전설의 등산의 목적? 이번엔 영작 씨 차례입니다. 아버지 세미나 가신대. 세미나? 세미나. 불륜녀와 섬으로 떠나는 세미나. 가서 머릿속 온갖 잡담 걱정 비우고 한번 해야 돼. 주영장 변호사는. 뭘 해야 되는데? 비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예불 해줄까? 미처 풀지 못한 여흥을 드라이브 스루로 해결하기로 합니다. 아니 그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만 아주. 운전 중 다른 일에 너무 집중해버린 영작은 저기! 결국 교통사고를 내버립니다. 괜찮으세요? 어떡해 죽을 것 같아. 야, 너 내려. 이 긴박한 상황에서 냉철한 판단을 내리는 영작 씨.
그 와중에 호정과 지우는 아유 거의 하나가 되었네요. 아, 그 아무리 단둘이라도 영화관에서 너무 심한 거 아뇨? 점점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이들의 연애는 결국 지훈의 아버지에게 들키고 맙니다. 무엇들 하고 있는 거냐? 에이씨. 그 무엇들 해? 가요. 이놈의 자식이. 그리고 당신 말이야. 가잔 말이에요. 그 옆집 옆행 내가 돼가지고 말이야. 꼬마 애들이고 말이야. 그래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사랑을 지키려고 하는 지훈. 아, 왜 그러는 말이야? 아. 상황이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좋겠다 진짜. 네, 그거 된 거죠. 그러니까 제처가 댁의 아드님하고 연애를 하고 돌아다닌다 이 말입니까? 마침내 영작의 귀에 들어가게 된 아내의 연애 소식. 몇 학년이라고요 아드님이? 고등학교 2학년. 아내의 남친 나이가 무려 18세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둘 사이는 어떻게 아셨습니까? 사람 샀지. 나 돈 많이 썼어요. 이 아저씨는 뭐 따지러 온 게 아니라 약 올리려고 왔나 보네요. 아내의 외도 소식. 내연녀와 함께 저지른 교통사고. 갑자기 그 간호사년 치마를 확 들쳐버리는 상상을 했어. 멘탈이 가루가 된 상황에서 영작은 내연녀를 찾습니다. 야, 나 오늘 해야 돼. 안 돼. 내가 이따 다시 전화할게. 나 오늘 너랑 꼭 해야 돼. 난 지금 해야 해야. 당신 속마음을 그렇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진짜 다행이다. 야, 지금 내가 딴 여자 좀 만나고 다니는 게 뭐 그리 문제가 되는 거니? 이 뭔 개소리야! 아니니까 가서 많이 만나. 만나서 풀고 살아. 야, 엊그제 사무실에 어떤 영감탱이가 찾아와선 너랑 지 아들 좀 그만 붙어먹게 해달라고 하더라. 이 콩가루 가족, 아니 바람난 가족.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영화 바람난 가족은 임상수 감독의 2003년 작품으로 황정민, 문소리, 윤여정 세 배우가 그려내는 달칙한 가족 영화입니다. 영화 제목이나 포스터 탓에 꺼려질 수 있겠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감각적인 연출, 독특한 유머 포인트, 그리고 문소리 배우의 카리스마 연기가 단연 압도적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느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됐지만 결국에는 개인의 인생과 행복은 내가 속한 가족이 아닌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영화 바람난 가족이었습니다.